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선물 찬양드릴게요. 내 맘속에 믿음이 쑥쑥 자라요. 내 맘속에 믿음이 쑥쑥 자라요. 내 맘속에 사랑이 퐁퐁 피어요. 내 맘속에 감사가 넘쳐흘러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선물. 언약의 여정 걸어나갈 때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고, 언약의 여정 걸어나갈 때 날마다 새 힘 주세요. 내 맘속에 기쁨이 샘솟아요. 내 맘속에 기도가 즐거워요. 내 맘속에 감사가 넘쳐흘러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선물. 딱 고장이 나면 우리 몸 전체가 영향이 오겠죠? 선생님도 어느 한 부분이 딱 고장이 났어요. 영향이 조금 오더라고요. 근데 영적인 세계는 어느 한 부분이 고장나는 게 아니고 인생 전체가 고장이 나요. 인생 전체가.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심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 그리스도가 어릴 때 심겨지면 더 좋겠죠? 오늘 그리스도로 해답난 결론난 인생 되길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믿음이 쑥쑥 자라. 다시 한번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속에 믿음이 쑥쑥 자라요. 내 맘속에 사랑이 펑펑 피어요. 내 맘속에 사랑이 넘쳐흘러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선물. 언약의 여정 걸어나갈 때, 언약의 여정 걸어나갈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고,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고, 언약의 여정 걸어나갈 때, 언약의 여정 걸어나갈 때 날마다 새 힘 주세요. 내 맘속에 기쁨이 샘솟아요. 내 맘속에 기도가 즐거워요. 내 맘속에 감사가 넘쳐흘러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선물. 내 맘속에, 내 맘속에 믿음이 쑥쑥 자라요. 내 맘속에 사랑이 펑펑 피어요. 내 맘속에 사랑이 넘쳐흘러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선물. 언약의 여정 걸어나갈 때, 언약의 여정 걸어나갈 때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고, 언약의 여정 걸어나갈 때 날마다 새 힘 주세요. 내 맘속에 기쁨이 샘솟아요. 내 맘속에 기도가 즐거워요. 내 맘속에 감사가 넘쳐흘러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선물. 아멘. 그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습니다. 나의 꿈은 달라요.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꿈은 달라요. 꿈
흔들리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언약의 꿈 있기에 분명한 미래 있기에 매일 기도 속에서 임마두 나의 꿈을 들어봐요. 세상의 꿈과는 다르죠. 주의 언약을 이루는 하나님 주신 꿈이죠. 흔들리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흔들리지 포기하지 않아요. 언약의 꿈 있기에 분명한 미래 있기에 매일 기도 속에서 임마누엘 누리죠. 언약의 작품 만드는 세상 살릴 꿈 있기에 나의 달라요. 세상의 꿈과는 다르죠. 나의 목표를 이루는 그런 꿈과는 다르죠. 나의 꿈을 들어봐요. 나의 세상의 꿈과는 다르죠. 주의 언약을 이루는 주의 언약을 이루는 하나님 주신 꿈이죠. 흔들리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언약의 꿈 있기에 분명한 미래 있기에 매일 기도 속에서 임마누엘 누리죠. 언약의 작품 만드는 세상 살릴 꿈 나의 있기에 나의 꿈을 들어봐요. 세상의 꿈과는 다르죠. 주의 언약을 이루는 하나님 주신 꿈이죠. 하나님 주신 꿈이죠.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언약의 임마누엘 누리죠. 언약의 작품 만드는 세상 살릴 꿈 있기에 아멘. 우리 다음에는요 마음의 새기는 하나님 사랑이라는 제목이에요. 다 같이 마음이 한번 새겨볼까요? 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들어온 모든 마음과 생각을 두 눈을 살며시 감고 살펴봅니다. 오늘 나에게 들어온 모든 마음과 생각을 두 눈을 살며시 감고 살펴봅니다. 오늘 나에게 들어온 모든 마음과 생각을 두 눈을 살며시 감고 살펴봅니다. 미움 걱정 질투는 삭제
말씀은 싹 감사는 저장. 나를 속이는 어둠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워 마음 생각 영혼 속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언제나 영원히 함께 하심. 미움 걱정 질투는 삭제. 미움 걱정 질투는 삭제. 말씀은 닭 감사는 저장. 나를 속이는 어둠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 마음 생각 영혼 속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언제나 영원히 함께 하시. 새겨주세요 오늘 나에게 들어온 모든 마음과 생각을 두 눈을 살며시 감고 살펴봅니다. 오늘 나에게 들어온 모든 마음과 생각을 두 눈을 살며시 감고 살펴봅니다. 미움 걱정 질투는 삭제. 말씀 응답 감사는 저장. 나를 속이는 어둠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 마음 생각 영혼 속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언제나 영원히 함께 하심. 새겨주세요 미움 걱정 질투는 삭제. 말씀 응답 감사는 저장. 나를 속이는 어둠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 마음 생각 영혼 속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언제나 영원히 함께 하실. 새겨주세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합니다. 우리 나의 사랑하심 너의 사랑하심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한번 고백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함이라.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널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 서밋 기도
마지막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향한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 주세요. 하나님 향한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 주세요. 세상이 모르는 주님과 비밀 위에서 내리는 그리 아무도 갈 수 없는 그 길을 기쁘게 갈 수 있는 용기를 세상이 줄 수 없는 지혜 역사하사 그리스도의 증인 되리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세상을 살리게 하시고 영적 서밋을 향하여 가니 나는 하나님 자녀. 자, 그러면 묵상 기도 드림으로 3월 첫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받아 주시되 우리가 말씀 속에서 완전함과 충만함과 모든 것을 입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찬송가 565장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릴 겁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찬송가 565장입니다. 자, 준비됐나요? 예, 준범이 손 보아쩍 들고 있네요. 집에서 예배드린 준범이도 찾았어요. 자, 집에서 친구 예배드린 친구들도 꼭 찾고요. 자, 우리 친구들 준비됐나요?
예, 그러면 반주에 맞춰서 하나님께 큰 소리로 찬양드립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3절입니다.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네, 권영비 선생님 나오셔서 이 예배를 위해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기도할게요.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복음 서밋이라는 말씀 흐름 속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사 유년부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환경, 학년이 바뀌고 입학식도 있었습니다. 우리 렘던트들이 예배와 기도와 훈련을 통해서 오직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영적 힘을 누리며 하나님의 숨은 계획과 축복을 찾고 현장을 살리고 답을 주는 복음 가진 영적 서밋으로 세워가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말씀 증거하실 김진실 전도사님께 오력과 갑절의 영감을 더하여 주시사 오직 복음만이 선포됨으로 언약의 말씀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서 그리스도로 세팅되게 하시고 내가 있는 현장 속에서 그 땅 24시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사 선생님들에게 말씀과 언약의 흐름 속에 위대의 축복을 누림으로 내 생각 내 기준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시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위에 축복해 주시고 또한 우리 렘던트들의 헤븐니 달란트를 발견할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237 치유 서밋의 주인공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할 렘던트들로 세워나가심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다음 순서 우리 성가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립니다. 성가대들 위원들 앞으로 나와 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예배를 주신 말, 예배를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책 찾으셔서 선생님과 함께 차례로 읽도록 합니다. 자, 집에 있는 친구들도 성경책을 찾아봅시다.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네, 준범이 네, 찾았어요. 자, 준비됐나요? 그러면 준비된 친구 한번 손들어 볼까요? 네, 주환이. 네, 아침에 심부름 너무 잘했어요. 진짜 칭찬해 주고 싶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차례차례로 읽도록 합니다. 자, 선생님이 먼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같이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자, 그러면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헌금 드릴 건데요. 헌금위원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자, 그러면 반주에 맞춰서 우리가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찬양하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 수 없네. 주께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렘넌트가 되고 싶어요. 나의 모든 걸 주께 드림으로 세계복음할래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던 시간입니다. 우리 그 보고 싶은 사람 있죠? 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우리에게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전도사님 나오실 때에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자, 우리 렘넌트들 주사님 너무 보고 싶었어요. 우리 훈민이, 이음이, 주한이 다 보고 싶었어. 우리 렘넌트는 보고 싶었나요? 감사해요. 전사님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자, 우리 렘넌트들 전사님의 한 주간 우리 렘넌트 보고 싶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할 텐데 언약을 확실하게 굳게 붙잡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주 우리 렘넌트들 말씀을 정리하고 기도를 정리하고 전도를 정리함으로써 복음 서밋의 축복 누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확실한 목표를 가질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나에게만 주신 언약으로 붙잡게 하셔서 우리 렘넌트들이 있는 모든 현장들이 살아날 수 있는 귀한 언약으로 붙잡도록 축복해 주세요. 지금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렘넌트들 가정 위에도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 충만으로 보좌의 축복이 임하도록 은혜를 더해 주세요. 또 우리 렘넌트들이 드린 작은 예물을 통하여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귀한 예물 되어지도록 은혜 더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본 말씀에 누가 주인공으로 나왔어요? 엘리야와 엘리사. 자, 엘리사는 제자예요. 제자. 그리고 엘리야는 뭐예요? 선생님이에요. 선지자인데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를 제자로 키웠어. 자, 그리고 엘리사가 살고 있던 시대, 엘리야와 엘리사가 살고 있던 시대는 우상 숭배가 너무 심각한 시대였어요.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고 온 시대가 우상을 섬기는 시대였어. 그때 엘리야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선지자로 남겨놓으셨어요. 그리고 엘리사는 아벨 무홀라라는 시골 출신의 농부였어. 엘리사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가 되기 이전에 원래 직업이 뭐였다고? 정민아, 엘리사 직업이 뭐라고요? 농부. 농부 뭐 하는 사람이야? 밭을 갈고 곡식을 일구는 사람이란 말이야. 근데 일을 너무 잘해서 농사를 어마어마하게 지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이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선지자로 이렇게 부름받았어요.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부끄러워했을 때 엘리사는 하나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았던 렘넌트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상시대를 살렸어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상으로 가득한 시대를 어떻게 살릴 수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살릴 수가 없어. 우리가 생각했을 때 부모님들이 우상 숭배하는 거 자식인 나로서 말릴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엘리사는 가정과 가문뿐만 아니라 시대를 살렸단 말이에요. 도대체 무엇으로 우상을 섬겼던 한 시대를 살릴 수 있었을까요?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오늘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이제 천국으로 부르셨을 때 마지막으로 엘리사가 엘리야 선생님에게 구했던 게 있어. 유빈아,
뭐를 구했을까요? 뭐라고요? 아, 갑절의 영감 맞아요. 성령 충만 구했어요. 성령 충만이 가장 중요한 것임 알았거든요.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 지식으로는 절대로 우상 가득한 시대를 살릴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이 나에게 갑절로 두 배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구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사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은 엘리사 선지자처럼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해야 하는지 확실한 목표를 가지는 렘넌트 되어야 돼. 오늘 말씀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확실한 목표를 가진 영적 서밋.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확실한 목표를 가져야 돼. 확실한 목표를 가져야지 나뿐만 아니라 가정뿐만 아니라 시대를 살릴 수 있어요. 내가 있는 학교 현장 살릴 수 있어요. 우리 지난주부터 이제 개학을 하고 입학을 해서 학교 다니고 있죠. 학교 가보니까 어때요? 지금까지 내가 다녔던 어린이집보다는 엄청 크게 느껴져. 그쵸? 훈민이 어땠어요? 학교 가보니까. 좋았어요? 막 조금 떨리지 않았어요? 아, 조금 떨렸어요. 우리 이제 복음 가지고 학교 현장 갔는데 내가 확실한 목표가 없으면 그 떨리고 그 무서움이 계속돼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있는 그 학교 현장, 엘리사가 우상시대를 살렸던 것처럼 그 학교 현장을 살리라고 보내신 거야. 그래서 우리 렘넌트도 오늘 확실한 목표를 가져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지금 불신자 상태에 있는 사람들, 불신자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중요한 일들을 다 이루고 나서 방향이 없어서 공허하다고 생각해요. 많은 일, 중요한 일을 다 해놓고도 자기가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지 방향을 알지 못하니까 나는 너무 힘들어. 나 너무 외로워. 나는 지금까지 한 게 아무것도 없어.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하지? 이렇게 공허한 상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다음 주에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 뽑아요. 대통령 우리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대통령들이 5년 동안 이제 일을 하면서도 이제 이렇게 임기가 끝날 때쯤이면 막 사람들이 전부 다 뭐 한 게 뭐가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대단한 일, 중요한 일을 해놓고도 내가 방향을 알지 못하면 공허할 수밖에 없어. 그게 불신자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특징, 마가복음 8장 38절에 마가복음 8장 38절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하셨어요. 자, 방향을 잃어버린 불신자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해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부끄러워한다고요. 내가 하나님 말씀 전하기가 부끄러워져. 내가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지 않으면 학교 현장에서 친구를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왔을 때 복음 전하는 게 부끄러워져. 창피해. 근데 그런 사람들은
뭐라 하셨어요? 하나님도 그 사람 부끄러워한다 하셨어. 내가 세상적인 육신적인 건 당당하게 자랑하면서 예쁜 옷 입은 거 자랑하고 예쁜 신발 멋진 옷 입은 거 자랑하면서 하나님 말씀 붙잡은 거는 부끄러워하고 창피하게 되는 상태가 돼요. 근데 우리도 이럴 수 있어. 지금은 내가 학교 현장에 갔을 때 나는 하나교회 유년부 다니고 있는 땡땡땡 렘넌트다 나 하나님 자녀다라고 말하는 게 부끄러울 수도 있어요. 근데 괜찮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부끄러워하면 어떻게 되냐?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하나님 말씀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의 앞길에 빛이 없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의 길에는 빛이 없어. 생각해보세요. 캄캄한 밤에 가로등 불빛이 하나도 없는 길을 내가 갈 때 어떻게 갈 수 있겠어요? 무서워서 갈 수도 없고 보이지가 않으니까 다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위험하단 말이야. 하나님 말씀을 부끄러워하면 우리의 앞길에 빛이 없는 거예요. 렘넌트의 발에 등이 되고 렘넌트의 길에 빛이 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인생의 빛이 되고 길이 되고 등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렘넌트들 인생의 방향이 되어야 돼. 내가 어떻게 가야 되지?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지? 하나님 말씀 따라 인도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방향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가냐?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땅이 혼돈하고 땅이 공허하고 흑암이 덮여있다 했어요. 방향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놓친 사람들은 삶이 혼란스러워. 정리가 되지 않아. 그리고 가지면 가질수록 공허해.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텅 빈 것 같고 공허해요. 그리고 흑암 가운데 있다 했어요. 뭘 해도 채워지지 않는 캄캄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지 않으면 렘넌트가 이번 한 주 유년부 강단 말씀 기억하고 있지 않으면 학교에 갔을 때 유년부 강단 말씀 기억나지 않고 생각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믿는 것조차 부끄러워지고 교회 다니는 것조차 내가 말할 수 없고 내 길에 빛이 없고 흑암, 혼돈, 공허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상태에 있지 않도록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일만 했을 뿐인데 다 이루었다 하셨어. 과거에 있었던 문제 다 이루셨고 오늘 있을 문제 다 이루셨고 앞으로 미래에 있을 모든 문제까지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무엇을 이루셨을까요? 첫 번째,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하셔야 될 첫 번째 일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 예수님이 우리가
흑암, 혼돈, 공허한 인생을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 영원한 생명 되시는,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 무슨 일을 하셨죠? 참 선지자의 일을 하셨어요. 두 번째 예수님이 하신 일,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떠나서 흑암, 혼돈, 공허한 세상에 또 상태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와 저주가 있는데 이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이 죄 문제 해결하신 예수님 무슨 일을 하셨죠? 참 제사장의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만이 우리가 지은 죄, 지을 죄, 모든 죄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에서 해방 주신 제사장이 되세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를 계속 괴롭히는 누가 있을까? 사단이 있어요, 사단.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이 학교의 주인이 돼서 학교에서 우리를 자꾸 생각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괴롭혀요. 이 사단을 결박하셨어요. 사단의 머리가 완전히 깨트려졌어. 이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깨트리신 참 왕으로 예수님 일을 하셨어요. 근데 기억하세요. 사단은 아직 죽지 않았어. 사단의 권세가 없어졌어. 사단이 힘이 없단 말이야. 근데 아직 죽지 않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속여요, 사단은. 근데 힘이 없어, 권세가 없어. 근데 우리를 자꾸 속여서 자기가 힘이 세다,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속인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속지 않으면 돼.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이 선지자, 제사장, 왕 대신 그리스도를 보고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직분이라고 해요. 우리 렘넌트들이 전도사님 부를 때 김진실 전도사님이라 하잖아. 전도사님이 교회에서는 전도사님이야. 근데 집에서도 전도사님이야? 집은 누구누구 엄마 아빠의 뭐 딸, 뭐 동생 이렇게 된단 말이야. 전도사는 직분이에요, 직분. 똑같아. 예수님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하신 일이야.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 만난 길을 열어주신 선지자, 죄에서 해방 주신 제사장, 사단의 권세를 멸하신 왕의 역할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모든 것이 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인생의 길을 몰라서 방황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 주 우리가 해야 될 미션 첫 번째,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했던 거, 성령 충만 구했죠.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에 성령 충만을 마지막으로 구했어요. 무엇이 중요한지 알았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게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되는지 알았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구했어. 우리 렘넌트에게 가장 중요한 거, 성령 충만에 하나님이 주신 힘을 구해야 돼요. 지금 내가 글자 몰라요. 나 아직 잘 글자 몰라서 전산 칠판에 적는 것도 어렵고 무슨 말인지 이해도 안 되고 글자부터 공부해야겠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글자 잘 몰라도 상관없어.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능력 받으면 상관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조금만 지나면 글자 다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내가 먼저 성령으로 충만해줘야 돼. 그래서 내 자신을 먼저 살려야 돼요. 내가 먼저 살아야지 학교에 가서 내가 복음 전하고 싶을 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의 인생의 목표는 성령 충만 받는 거.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에도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근데 이 성령 충만은 매일매일 있는 게 아니야.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질 수 있어. 오늘 있다가 저녁에 없어질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구해야 되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이 성령 충만 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 많이 하면 나중에 성령 충만 떨어지면 시험 들어. 그래서 매일매일 구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 성령 충만 주세요. 우리 렘넌트들 매일매일 성령 충만. 우리 렘넌트들의 목표가 성령 충만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로마서 1장 16절 이번 주 말씀 암송이에요. 지난주에 17절 말씀 암송했죠. 오늘 16절 말씀 암송할 건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자, 렘넌트는 하나님 말씀을 부끄러워할까요? 부끄럽지 않게 안아야 할까요? 말씀을 부끄러워 하지 않는 렘넌트. 하나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렘넌트 되도록 기도해야 돼. 왜냐하면 이 말씀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될 수 있어. 나에게 지혜가 될 수 있고 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될 거. 시편 119편 165절 165절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돼요. 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하셨어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렘넌트. 세 번째, 내가 하나님 말씀 부끄러워하지 않으려면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렘넌트 되어야 돼요. 자, 주의 말씀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다 하셨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그 렘넌트에게 평안이 있다 하셨어요. 작은 평안 아니고 큰 평안. 그래서 말씀 사랑하고 말씀 따라가는 렘넌트에게 장애물이 있다 없다? 없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장애물이 장애물 안 되는 영적 상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 한 주 확실한 목표를 가져야 돼. 오늘도 나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 내일도 나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 그래서 나는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야겠다. 하나님 말씀 부끄러워하지 않는 상태가 되어지도록 오늘도 서밋타임 통해서 말씀 따라가야지. 내일도 서밋타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 성령 충만 놓고 기도해야 돼요. 알겠죠? 자, 엘리사는 자기 인생에 목표가 확실했어. 뭐가 중요한지 알았어. 그래서 마지막에 엘리야 선생님에게 뭘 구했어요? 갑절의 영감, 성령 충만이 나에게 두 배로 임하길 기도했단 말이야. 우리 렘넌트들도 엘리사처럼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거, 내가 내일 학교 가기 전에 나에게 중요한 거, 성령 충만을 딱 가지고 학교 가야 돼요. 이제 학교 가보니까 매일매일 안내문도 주고 준비해야 할 것도 1학년 친구들은 많을 거예요. 그래서 학교 갔다 오면 또 그 다음날 학교 갈 때 필요한 준비물 챙기고 가방 챙기기 바쁠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 챙길 것들 챙기되 가장 중요한 거 빼먹지 않아야 돼. 우리는 성령 충만. 알겠죠? 하나님 주신 성령 충만을 가지고
한 주간 승리하길 바랍니다. 자, 옆에 친구한테 고백하세요. 뭐라고 할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성령 충만이야. 오늘도 내일도 성령 충만만 구하자. 아멘. 주성이 얘기했어요. 정민이한테 얘기했어. 빨리 얘기하세요. 서정미, 성령 충만만 구해 해. 네, 성령 충만만 구하는 우리 엠넌트 되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칠 거예요. 예쁜 두 손, 멋진 두 눈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엘리야가 누렸던 갑절의 영감의 축복을 엘리사가 구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선생님과 렘넌트들이 먼저 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이삼칠 나라 살릴 왕노릇할 주역의 응답을 누리게 해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주기도문 고백할 거예요. 성경책 맨 앞에 펼치세요. 보고 읽도록 합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 월요일 날 우리 전도사님이 4세대 선교사 분들이 계시는 미션홈으로 들어가십니다. 자, 우리 기도해 주세요. 자, 단톡방을 통해서 미션홈에 함께 계시는 선생님들 이름을 제가 올리겠습니다. 명단 두고도 함께 기도해 주세요.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렘넌트 명단 단톡방에 올렸습니다. 전화 신방 꼭 해주시기를 한 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우리 매일 서미타임 한다, 그죠? 영적 서미타임 꼭 가질 수 있도록, 확실한 목표를 가진 영적 서미타임 꼭 가질 수 있도록 전화 신방 해주시고, 우리 선생님들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들어오시는 선생님은 계속 잘 들어오시는데요, 안 들어오시는 분은 끝까지 안 들어오시더라고요. 선생님은 꼭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무엇을 체크해야 되냐 하면, 네바나이들 영적 스미타임 잘 인도받고 있는지 체크하셔야 됩니다. 선생님도 안 들어오고 바나이들도 안 들어오고 다 죽습니다. 명심하시고 꼭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자, 3월에는 우리 친구들이 학교 현장에 가죠, 그죠? 서미스쿨에도 가고 학교 현장에 간다, 그죠? 유치원이나 성교원이나 하나렘하고는 또 다른 현장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로 집중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사단이 총공격하는 현장이 학교 현장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렘넌트를 두고 정시기도, 집중기도 꼭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에 단별팀 사역비도 나가고, 그 학교 현장에도 시간이 되시면 한번 찾아가 보세요. 찾아가 보시고 맛있는 떡볶이도 먹고 반별팀 사역도 하시고 렘넌트들과 많이 친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기도하시고 인도 받아주시고요. 1주차 오늘 복음 훈련 있습니다. 일본 구원회기 김예건 오셔도 됩니다. 집에 가지 마시고, 오늘은 집에 가지 마시고 우리 유년부실에 오셔서 일본 구원회기 집중훈련 인도받겠습니다. 몇 시에 올까요? 1시 30분에서 2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렘넌트 집중훈련 1분 구원의 길 인도받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인도받아주시고요. 오늘 우리 선생님들은 3시에 소년부실에서 주일학교 교사 모임 있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꼭 참석해 주시고요. 예배 마치고 10시 15분부터 임시교사 모임을 잠깐 가지겠습니다. 한 번 더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고요. 지금
아, 요거 광고하기 전에 주보 한번 봅니다. 237 나라 왕노릇타 전도자반 기도 제목 쭉 나와 있어요. 우리 멋진 선생님 박순희 선생님은 하나렘 선생님으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우리 건강한 렘넌트, 예쁜 렘넌트, 윤활 렘넌트는 우리 줌 돌았다, 그죠? 예, 감사합니다. 자, 전도반 기도 제목을 두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뉴스를 통하면 우리나라에 오미크론 환자가 26만 명이 넘어가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 대구에는 곧 만 명이 넘어가는, 우리 집 만 명 성도 놓고 기도하잖아요. 오미크론 환자가 대구에만 엄청나게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도 내가 걸릴 수도 있고 엄마 아빠가 걸릴 수도 있고 선생님이 또 이 부분에 또 걸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누구세요? 모든 문제 할렐루야 아멘.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언약 붙잡아서 정말 건강관리 잘하고 감기 조심하길 바라고요. 혹여나 내가 아프기도 하고 감기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자녀는 언약만 붙잡으면 다시 회복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불안해하거나 공포에 떨거나 염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지금 함께 명단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자, 건강관리 잘하고 감기 조심하길 바라고요. 선생님하고 우리 줌 들어오는 랩런트는 서로 소통하고요. 공과 지도해 주시고 자연스럽게 나가게 하시고 10시 15분에 우리 교사 모임 갖겠습니다.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말씀의 뿌리 내려서 237 나라 살리고 5천 종족 살리는 세계복음화하는 멋진 남란트 되길 바랍니다. 승리하세요.